부문장님 저희 면접 때 다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죠. 기억나지. 다 기억나지. 한 명 한 명 다 기억나지. 면접도 직접 보셨구나. 네. 저는 어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 좀 해줘요. 부문장님, 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상처 안 받을 거지. 아, 그러고 듣지 말지. 마음의 준비. 준비하세요. 사실 진영 씨는 원래는 좀 어려웠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경영층이랑 임원진이 진영 씨에 대해서는 뭐 굳이 합격, 불합격 했으면 이쪽으로 하는데 그때 진영 씨가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행사 진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든 에어스쿨 행사는 자기가 다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서 약간 이제 동요가 생겼지. 저는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기억나? 뭐라고 했는지?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박수 세 번 시작! 자,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하이, 하이, 호! 자, 저한테 지신 분들 손 내려주시고 이기신 분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 내면 진다. 하이파이브! 신나셨다. 하이파이브! 자, 이기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자, 상품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2박 3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기도 엄청 잘하셨죠. 그죠. 연기 잘했어. 네. 근데 실제로 또 러시아 전공을 해갔고요. 러시아어를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와, 능력자는 잘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표님이랑 딱 진영 씨 조가 나가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저런 친구는 꼭 한 명 필요합니다. 내가 뽑았다. 생세. 너네가 뽑았다. 너네? 나 아니었으면 너. 넌 내 거다. 내가 뽑았다. 그래서 뽑혔지. 저 부문장님 새끼인 걸로. 그래, 진영 씨. 네. 내 새끼 맞지? 네, 맞습니다. 저 최악의 멘트 아니에요? 내 새끼 맞지?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면접 때 나 있었잖아. 네. 내 첫인상은 어땠어? 이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냥. 안 돼, 답장으로 얘기해야 돼. 안 돼, 그래? 좋게 얘기해야 돼. 코다를 맞아. 부드러운 카리스마 느낌? 좋았어, 잘했어. 그래요? 기억이 나? 네, 납니다. 네. 너무 딱 그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포스가 진짜로 어디 앉으셨는지까지도 네. 기억납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우리가 면접 때부터 갔는데 네. 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요즘에 좋아한다. 요즘에 애정결핍 같은 거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 좋지, 치아 8개.